야. 그런데 오늘은 이게 아니죠? 네, 오늘은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빠이. 센서 있어? 어, 있어. 오. 오늘은 운이 좋다, 야. 많이 나왔다. 그러게. 아침에 네. 좀 일찍 가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 운이 좋다. 몇 개 사요? 두 개?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정말 너무 좋지요? 그쵸? 아, 좋다. 자, 요거 하나만 잡아주세요. 요 부분. 자, 비프 리바이 스테이크. 그리고 새우살은 비프 리바이 캡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캡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새우살이에요. 새우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킹 오브 스테이크라고 할 정도로 스테이크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라이팬에 담아봤고요. 요 녀석을 살짝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새우살 보이시죠? 여러분, 원래는 이 새우살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 실로 이렇게 감은 거고요. 실제로는 고기 두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구울 때 다 굽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풀르면 될 거예요. 요런 거 알고 계세요.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저희는 새우살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우살이 여기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새우살 위에 이제 허브 버터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로즈메리하고 여기 타임하고 여기 버터 해서 할 거고, 그 새우살의 양념은 이 키아베 스모크트 솔트를 쓸 거예요. 이게 키아베라는 하와이의 흔한 나무거든요. 그걸 향이 약간 들어간 소금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거고, 같이 곁들일 거는 아스파라거스하고 또 감자하고 그냥 이렇게 구워서 심플하게 곁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빵은 마늘빵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저 뒤에 시커먼 병은 뭐예요? 아, 이거는 와인이에요. 와인인데.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먹을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먹을 거예요. 이거는 나파밸리에서 만든 카버네 쇼비뇽이라는 와인이네요. 오케이. 저 뒤에 또 뭐가 있네요? 아, 네, 이거는 하와이 꿀이에요. 오케이. 너무 귀여운 레이를 하고 있는데 얘는 마늘빵 만들 때 버터랑 마늘이랑 여기 파슬리랑 해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자, 여러분, 요 재료 갖고 오늘 새우살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완성이에요. 이거를 냉장고에다 넣어서 한 2시간 이상 굳히면 돼요. 네, 요게 오븐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늘빵 만들 건데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실온에 버터에다가 저는 마늘빵이니까 당연히 마늘이 들어가죠. 마늘 다진 거 넣고, 그리고 허브는 좋아하면 넣어도 되고 꼭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파슬리를 넣고, 얘는 그 하와이 마카다미아 넛 꿀이거든요. 근데 마늘빵에 얘를 넣으면 달콤한 맛이 좀 가미 돼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오케이. 빵은 좀 도톰하게.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우와. 지금은 뜨거우니까 먹고 싶어도 좀 기다리세요. 좋다. 이 새우살은 고기가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소금, 후추만 심플하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소금, 후추를 뿌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키아베 스모크 소금이야. 맛있길 바래요.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팬으로 이제 갑니다. 네, 팬이 지금 미리 달궈가지고 뜨거운 상태예요. 익으면 잘 뒤집어져요. 근데 잘 안 떨어지면 덜 익은 거라 좀 기다리면 돼요. 야, 이 소리 한번 보자네.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양파를 깔고 새우살을 올려서 오븐에 구울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두 덩어리여서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도 할 건데. 네, 양파를 밑에 까는 이유는 양파가 이렇게 고기가 들러붙고 타는 거를 막아주고 다 익으면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오븐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고 한 10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자, 이제 다 나온 건가요? 네. 네, 오. 자, 마늘빵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쵸? 마식당의 마늘빵. 나는 마늘도 많이 있고, 이 안에 꿀이 많이 있어갖고, 너무 맛있어. 자, 요거, 여러분들. 마늘빵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꼭 따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대망의 새우살입니다. 정말, 울프강, 그리고 고든 램지 스테이크 갈 필요가 없어.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게 최고 가성비야. 코스코에서 한 팩에 이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25불에서 많으면 무게가 좀 나오면 30불이 나오는데 이런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더군다나 새우살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찬스, 하와이 오면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방이 있는, 키친이 있는 숙소를 구한다면 이거 꼭 도전해서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정말 고기의 신세계를 느낄 거예요. 강추! 너무 맛있다 진짜. 잘 익은 것 같아, 소리가. 저게 막 쪽쪽쪽 소리 들리네. 쪽쪽 갈라지지. 우와. 와, 잠깐만 보여줄게. 이야. 네, 잘 익었다. 근데 진짜 요즘 코스코의 요세미티 수박이 짱이야. 아, 너무 좋다, 야. 이렇게 큐브 말고 스틱을 자르면 바로 먹기에 좋은 것 같아.
이야, 끝내준다 진짜. 진짜 잘 익었네. 그래, 진짜 멋있겠다. 이게 요세미티 수박이 진짜 짱이야. 야. 잘 골랐어요. 땡큐. 굿. 룰루루. 자, 됐습니다. 아, 역시 스테이크 먹고 나서 라면이 진짜 끝내주지. 최고야.